네, 유용화의 헤드라인입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얼마 전 그 분신했던 강남의 한 경비원. 이 경비원 분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소리만 요란할 뿐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을 집단 해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.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놓은 안은요.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 연간 72만 원, 월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는 내년에 최저임금 100% 시행을 앞두고서 용역회사 측에서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는데요. 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. 내년 100%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월 18만 원 정도가 경비원들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런데 정부는 월 6만 원씩 부족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. 과연 어느 용역회사에서 이를 받아들겠냐 이런 생각입니다. 또한 현재 경비 노동자는 약 5만여 명, 이 중에 60세 이상은 3,194명으로 6% 정도입니다. 결국 6% 정도가 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안을 혜택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. 이 고용노동부 그동안 한 번도 경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요. 이 사회적 문제가 터지자 내놓은 안도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. 이 경비 노동자들 한숨만 나올 판입니다. 다음 헤드라인입니다. 차량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서울 시내 도로가 이제 조금씩 보행자가 실주인인 것으로 되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확장된 보행 공간은 약 2만 7천여 평. 2000년대 들어서 청계천 서울광장 그리고 광화문광장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보행자의 위치가 중심적으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와서는요. 연대앞 신천로가 주말에 또 덕수궁 돌담길도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서울역 고가도로 역시 보행자 중심의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행정정책은 좀 더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이 필요합니다. 그동안 오랫동안 구축된 이 차량 중심의 도로 행정을 보행자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. 획기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, 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행정이 바뀐다면 좀 더 다니기 편하고 또 안락한 도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.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